안녕하세요. 위한 오늘 작업을 지금 이제 올해 2월에 광주 애트리에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되지 인공지능 않았어요. 테크 포럼이라고 하는 중계 방송을 하고 그 있습니다. 넥스트 버전에 이번 내용은 이제 사이즈의 현장에서 아이스튜디오 가지고 AR 방식을 하는데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재 그 설계 중에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시 재방송을 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방식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현장 중계로 온라인 쪽에 하겠습니다. 질문 아직 좀 뭔가 좀 약속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포지티브 그런 Q&A가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웹엑스로.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권영수 부부장님 발표에 대해서 감사의 박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 협조를 아주 잘해 주셔가지고요. 거의 정시에 일단 애트리 인공지능연구소 기술 발표 세션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소장님 여기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다른 분 한번 아직 같이 동시에 합니다. 이쪽에 한번 잠깐 오시기 위해서 특별히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분은 이렇게 이게 이제 단상이 안 섰거든요. 짧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연구소 맞죠. 예. 저희가 같이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광주의 지금의 AI 부분의 발전, 이런 것도 같이 상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따 발표로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용 팀장님, 잠깐 와서 이렇게 이렇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산업융합사업단의 용승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4시까지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계 기술로 현장에서는 AR로 또 여기에는 스튜디오에서 하는 방식으로 지금 한번 중계 방송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되면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의 핵심은 스토리텔링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토리를 말할 때 언어로 생각하고 센서 자체가 것으로 오류가 많습니다. 강사와 자료를 보통 이제 센서를 딱 다뤄놓으면 우리가 실험하는 기간 동안은 잘 작동하는데 자, 현장으로 원격지에 있다 보니까 현장 전원이 약간 불안하거나 키워서 아니면 번개가 치거나 그러면은 센서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한 지가 작년에 해가지고 약간 결과를 낸 과제가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더마스코피라고 해가지고 여기 더마스코피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피부과 가시면 우리 피부 절환 있으면 이상으로 제가 짤막하게. 원안권 연구센터에서 개발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병태 실장님. 혹시 저희 원안권 연구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AI 이런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지요? 다음은 이제 세 번째 기술 발표 시점으로 지스트의 김종원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타이틀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사람 중심의 AI 융합을 위한 그냥 캐치프레이즈죠. 인프라 및 플랫폼 이렇게 발표를 잡아봤고요. 내용 얘기는 기술적인 거랑 저희가 하고 있는 얘기의 방향성을 설명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요즘 먼저 제가 요즘 발표할 때 디지털 전환이라는 단어 지금 애틀에서도 먼저 IDX라는 DX라는 영어를 쓰셨죠. 하여튼 굉장히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셨던 것 같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단어, 디지털 트랜스폼의 단어가 정말 화두로 옮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19 문제랑 연결되어 있고요. 꿈꾸는 아이에 대해서는 dreamai.kr을 가보시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여름까지는 기대하지 않고요. 봄 정도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그 김 교수님한테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인공지능 융합 사업단에서 용승현 팀장님, 용승현 창업 지원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융합 사업단 용승현입니다. 먼저 저희 사업은 2017년도에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공지능 기반 집적단지 조성, 예비 타당성 조사, 사전 기획 연구 영역으로 과학기정통부하고 나이파에서 사업 시작했고요. 주요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관련된 장비들이고요. 올해 발주가 나갈 계획 장비 리스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 팀장님. 혹시 질문? 아, 네. 본부장님. 아, 본부장님. 이쪽 단상에서 이야기를. 예, 예. 여기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까 거기 보니까 단지 내에 보니까 뭐 에너지동? 네. 자동차동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기를 바라는 건지가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실증 관련해가지고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련된 데이터 확보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분들과 기관들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네, 영팀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영팀장님의 발표에 대해서 감사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발표가 되겠습니다. 케이오스 파트너스 대표님이시죠? 주식회사 그래 대표 이사님이신 전영덕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테크포럼의 케이오시 생태계 구축 지원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챕터는 총 4개고요. 아마 질문은 없으실 테니까 Q&A는 삭제하고 4개로 보면 저희 KUC 소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기술의 관점에서 AI를 얘기해 주셨으면 저희는 이제 혁신 생태계 관점에서 본 AI의 중요성 이걸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광주광역시의 AI 산업 생태계 조성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광주광역시와 함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브로드한 옛날 이야기로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광주에서 집적단지를 만든다 하면 저 순서대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이제 성공을 부르는 스타트업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엑셀러레이터를 어떻게 마지막입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요. 상업 생태계에서는 그 가운데 말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꿈을 꾸고 돈을 쏟아 부으면 이루어진다라고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꿈을 꾸는 일은 좋은 기술을 개발해 주시고 좋은 정책을 세워 주시면 아마 우리 창업가들이 꿈을 꾸게 될 겁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지금 한 5시간 이상의 그 장거리 포럼을 진행해 왔고 이렇게 참을성 있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은 다음번 기회를 또 기약하면서 감사합니다. 먼 거리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